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오늘의 난고딩 벌레 라이프는 제가 저번에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가재를 좀 잡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잡았던 것과 이제 동일한 곳이고요, 올해도 과연 가재가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봄철이어서 포란한 시기고요, 이제 좀 쑥쑥 자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포란한 개체도 있고 뭐 어린 개체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개체가 좀 섞여서 나올 건데요,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이 들어서 바로 나갈 것 같긴 한데, 와, 오 뭐야, 오 보여. 자, 이렇게 해서 이돌. 들었습니다. 여기도 없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도롱뇽 서식지로 다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저 간집지 주변에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일단 여기가 되게 도롱뇽이 많은 곳이었어요. 도롱뇽 막 알이 엄청 많고 막 그런 서식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사람 손이 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비닐이 막 깔려 있죠. 여기 바닥에 여기도 이제 파란색 비닐도 깔려 있고 저기도 이제 깔려 있고요. 그냥 농수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오, 뭐야. 알이 아직 있어요, 도롱뇽 알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아주 싱싱한 도롱뇽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도 있을 텐데, 성체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아, 여기도 알이 있네. 아. 여기도 이렇게 알이 있네요, 여기. 이건 이미 나가거나 이제, 아, 덜 나갔네요, 아직. 이렇게 알이 있고. 자, 여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 여기도 있다. 오. 아, 알에 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직 나은 지 얼마 안 된 알입니다. 다 부화를 안 했죠, 아직.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도 꽤 있네요, 알이 아직.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없네요. 여기 없고 주로 가 쪽에 알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이쪽에 놔주고. 동료 성체 같은 게 성체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체는 아쉽게도 없네요, 아직.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지금 알이 있어요. 우와,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알이 있고 이쪽에 이제 거의 태어날 것 같은 지금 알이 있어요. 우와, 여기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일단은. 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거의 태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와, 엄청 크다. 이렇게 해놨고. 아, 진짜 알들 근데 엄청 많다, 진짜. 와, 이렇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와. 한번 성체를 좀 찾아볼 건데 이쪽 한번 라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대충해서 아마 성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체가 자 여러분, 아, 제가 원래 성체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체가 지금 없어요. 왠지 모르게 알을 낳고 지금 다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자연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이제 좋은 마음이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 주변에서 이렇게 계곡이 있다면 한 번씩 찾아보고 그리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